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갛게 되었나요? 원숭이와 개가 찰떡을 해서 먹었어요. 그런데 원숭이가 혼자 다 먹겠다고 욕심을 부렸지 뭐예요? 화가 난 개가 원숭이 엉덩이를 꽉 깨물어서 엉덩이가 빨개졌대요. 벼가 노랗게 익은 들판에서 원숭이와 개가 만났어요. 원숭이야, 찰벼가 잘 익었는데 베어다가 찰떡을 해먹을까? 집게발을 흔들며 개가 말했어요.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. 찰떡을 해먹자. 원숭이와 개는 잘 익은 찰벼를 베어다가 찰떡을 만들었어요. 찰떡을 맛있게 먹으려면 시원한 김치국이 있어야 하는데. 원숭이가 개에게 말했어요. 내가 마을에 가서 얻어올 테니 기다려. 개는 마을로 김치국을 얻으러 갔어요. 김치국이 없어도 떡은 먹을 수 있지. 원숭이는 떡 바구니를 들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. 솜씨 좋게 떡 바구니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서 원숭이는 맛있는 찰떡을 한 개씩 꺼내 먹었어요. 아차! 내가 원숭이 녀석이 꽤 속았구나. 개는 맛있게 떡을 먹고 있는 원숭이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. 원숭아! 떡 하나만 던져줘! 뭐? 이 맛있는 찰떡을 나눠달라고? 찰떡은 혼자 먹기에도 모자라. 너는 김치국이나 홀짝홀짝 마셔라. 원숭이는 약을 올리면서 찰떡을 맛있게 먹었어요. 원숭이를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? 한참을 궁리하던 개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. 썩은 가지 끝에 떡 바구니를 걸고 떡을 하나씩 꺼내 먹으면 더 맛이 있을 텐데. 떡을 먹고 있던 원숭이는 개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어요.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지. 원숭이는 끼익끼익 웃으며 떡 바구니를 썩은 가지에 걸었어요. 그러자 가지가 부러지면서 떡 바구니는 아래로 떨어졌어요. 개는 냉큼 떡 바구니를 받아서는 좁다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. 아이고, 내가 개 꽤 속았구나. 원숭이는 풀밭으로 뛰어내렸어요. 개님! 개님!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줘요! 이번에는 반대로 원숭이가 떡을 달라고 졸랐어요. 너는 지금까지 떡을 먹었으니 남은 떡은 모두 내 몫이야. 뭐라고? 너 혼 좀 놔볼래? 화가 난 원숭이는 볼기짝으로 땅골 문을 꾹 틀어막았어요. 그리고는 뿡, 뿡, 방귀를 뀌었어요. 아이, 방귀 냄새야! 도저히 못 참겠다! 개는 집게발로 원숭이의 볼기짝을 힘껏 꼬집었어요. 아야! 아이고, 내 볼기짝이 찢어지는구나! 이때 벗겨진 볼기짝이 지금까지 빨갛게 남아있답니다.